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쥐띠. 작년에 삼재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묵은 삼재인데, 28살 병자생 분들, 올해, 그러니까 내년 거를 지금 말해드리는 거예요. 올해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성격이 되게 꼼꼼한 것 같은데 꼭그 당일날이나 그 결과를 보는 날에는 긴장을 해서 그러는지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올해 그 결과물을 보고선 나름대로 그 소원 성취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실패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참고를 하셔서 그 당일날 약을 드시던 긴장을 풀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해놓고 나면 소원문을 분명히 연다는 소리가 들리고, 40살 갑자생 분들, 올해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는데 그냥 얌전히 마음 잡고 그 자리에 계세요. 나온 거가 조금 후회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관제와 소송이 연류가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 분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싸움이 됐다가 크게 연류가 돼서 오히려 나한테 덤팅이를 쓰는 그런 행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놓고 나면 나가는 삼재까지 무난하게 간다는데 올해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52세 임자생 분들, 직장에 뿌리를 전혀 내리지를 못하셨어요. 2년, 3년, 5년 짝으로 내 직장을 옮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작년에 별것도 아닌 거에 사고수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술을 드시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나갔는데 운전면허가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관제가 엮이던가 금전으로 손재가 분명히 나가는 해였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나는 삼재를 겪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뚱맞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격이니 올 수전에 내년 수전에는 자중을 하세요. 나 죽었어요 하고 계시면 그래도 나갈 때까지는 조심하게 나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64세 경자생 분들, 평생 삼재세요. 왜이 말을 하냐면 나라천 대주가 있어도 내가 내 발로 뛰어서 돈을 버는 격이었고, 어머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몸으로 많이 힘든 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내 몸에 암이라는 변명을 가지고선 내 몸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년 내후년에 내 몸을 살인다는 생각으로 많이 조금 있는 자리에 일손을 좀 내려놓는 격인데, 많이 조금 무당집을 가서 대수대명들을 조금 치고선 3년 동안 무난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그 다른 부위에서 조금 다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격이니까 조금 몸조심 해놓고 나면은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들리시고, 76세 무자생 분들, 참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시비가 되고 구설이 돼버려요. 직장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나를 건드는 격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격이고, 조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오는 격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적으로는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새로운 인연이 뒤늦게 찾는다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그냥 자중들 하세요. 알겠죠?